사람인가 봐. 홍혜인 사장 이혼 변호사가. 그래서? 아,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. 저 사람 아주 무시무시하다고. 변호사가 무시무시할 게 뭐가 있어. 저 사람의 정체에 대한 말은 진짜 많았거든. 무슨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더라. 해외 파병군인 출신이라더라. 아니다, 어디서 우주선 타다 왔단다. 아예 인간이 아니라 늑대 소년이라더라. 그렇지만 그의 이름은 빈센조. 진짜 정체는? 한 번만 봐주세요. 살려주세요. 마피아래. 마피아? 그 마피아 게임할 때 그 마피아? 아니, 이 진짜 마피아. 그것도 콘실리에리, 그니까 보스. 아, 이탈리아에 있다고 들었는데 왜 들어왔지? 야, 빈센조는 협상할 때 말로 하지 않는데. 눈치 비선 여디 빨라래. 홍 사장님이 아무래도 마음을 바꾼 것 같아 널 용서하지 않기로. 어, 봐라? 사실 네가 한 짓이 나쁘게 보면 한없이 괘씸하지. 사랑하는 척 완전 사람 기망한 거잖아. 네가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을 거라고. 혜인아, 살려줘. 혜인아. 백현우 씨, 당신이 내 의뢰인을 기망한 그 죄는 서류 한 장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커요. 미안하지만 난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. 아니야. 혜인아, 양기가 그랬어. 양기가 시켰어. 양기가 잠시. 이거 같거든. 시끄러. 야, 그냥 난 가면 안 될까? 응? 난 처자식 있잖아. 넌 자식도 없고 쳐둘 곳 없을 거잖아. 응? 마음대로 해. 아.